이 중력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또 운동을 배울 수가 있어. 이게 바로 진자 운동이라는 거야, 진자 운동. 자, 진자 운동은 뭐냐면 공을 위로 들었다가, 예를 들면 공 와줘봐. 공을 위로 들었다가 떨어뜨리면 공이 일정한 기준, 예를 들면 여기 일정한 기준이 있지? 끈은 못 가갖고. 이게 만약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면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걸 진자 운동이라는 거야. 진자 운동, 이거를. 무슨 말인지 알지? 이걸 진자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게임을 할 거야, 게임! 무슨 게임을 할 거냐면 바로 겁쟁이 게임! 겁쟁이 게임. 어떤 건지 아빠 알려줄게. 봐봐. 아빠는? 잠깐만. 잠깐만. 근데 이걸로만 하지 않고 니네들은 물풍선을 한번 해보자, 물풍선. 아! 아, 그 터지자. 야, 엄마도 해야 된대요, 뭐. 엄마, 아이, 빨리 해봐. 아니, 물풍선을 해. 아니, 뭐, 엄마 해. 엄마. 난 안 할 거야, 이거는. 어? 안 할 거야. 왜 안 해? 이거 다 해야 돼. 이거 해야지, 아이스크림이야. 나 안 할 거야. 배들 할 거야? 할게요. 저도 할게요. 안 돼. 야, 배들이. 자. 물풍선. 아니, 가만히 서 있어. 하나, 둘. 아, 가만히 있어. 셋. 아, 가만히 있어. 셋. 이미 어떻게 해? 야, 왜 피해? 빨리. 아니야, 이거 내가 할 사람. 나 아이스크림 먹어, 그러면 하나. 야. 왜 좀 앞으로 가. 좀만 앞으로 가. 하지 마, 하지 마. 미안해. 1차 한 번 더.